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립니다. 이제 가을 날씨가 됐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오시고자 계획하시는 분들, 학생비자, 주재원비자, 그 외에 취업이민, 또 미국에서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 이민을 정착을 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 하루의 육아를 생각하시면서 가장 여러분들의 한 달 생활비로 지출을 생각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의식주 중에서 주에 대한 부분이 가장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이들 들으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렌트, 한국어로 본다면 월세의 개념입니다. 한국도 최근에 와서는 전세 대란으로 해서 월세로 많이 전향이 되는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내가 집을 수리할 수 있는 손재주가 없다면 월세에 대한 부분,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냥 월세에 대해서 사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갖고자 하는 소유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단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이겠죠. 왜? 내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에 대한 안심과 안정과 그 다음에 고민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도시인 경우에는 집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고 월세, 렌트비 또한 굉장히 비쌉니다. 지방도시하고 대도시인 경우에는 작게는 3배, 많게는 5배까지의 렌트비가 차이가 나고 있죠. 예를 든다면 지방도시에는 $1,000 정도의 월 렌트비로도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고 살 수 있는 반면 대도시인 경우, 제가 살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 이런 경우에는 웬만한 4인 가구가 살려고 그러면 적어도 $2,500에서 $3,500 정도의 렌트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졸자 초입 연봉이 평균적으로 4, 5만 달러 정도 되는 데에서 한 달에 지출이 돼야 되는 월급여로 받는 4,000불, 택스 제고에서 4,000불 정도에서 빼고서 $1,000 정도의 평균치로 나가야 되는 렌트비, 심하게는 $2,000까지도 나가게 되겠죠. 그 외에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되면 저축을 하지 못한다는 게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의 주제를 말을 하는 것처럼 렌트에 대한 부분에 그냥 렌트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크레딧입니다. 사실 한국에도 신용불량자, 신용 나쁜 사람에 대한 평가, 신용평가 기간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가장 중요한 게 살고 있기 위해서는 크레딧이죠. 크레딧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제일 많이 들어간 부분이 크레딧 스코어입니다. 그런데 집을 사기 위해서 생각보다 크레딧이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크레딧을 하이 스코어로 유지하고 사시기가 상당히 수월하신가요?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크레딧을 잘 이용을 하고 있다라도 크레딧 스코어를 잘 킵하고 있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 크레딧이 잠시 떨어지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레딧을 쌓기가 굉장히 힘든데 크레딧의 포인트마다 모기지 이자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요즘 사태에는 모기지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크레딧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크레딧이 노멀한 상태라면 받고자 하는 이자율의 20년, 30년 모기지를 계산을 했을 때 오히려 신경 안 쓰고 렌트로 살아버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십니까? 모기지 20년, 30년 렌트비 나가는 거하고 비슷하게 나가고 내가 다운페이를 하고 모기지를 먼슬리로 나가는 게, 내가 렌트비하고 나가는 게 차이가 없다면 집을 사는 게 낫다라고 막연히들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다운페이도 있어야 되고 모기지 유자율에 대한 이자도 나가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그냥 심플하게 먼슬리로 해서 렌트비를 내는 거 어떠신가요? 그게 과연 또 나쁘기만 할까요? 물론 좋다고만 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렌트를 살아도 괜찮다, 렌트를 살 필요도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크레딧 말고 무엇이 있을까요? 집 관리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제가 영상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재주가 없으면 렌트를 사는 게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집에 여러 가지의 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 개인적으로 간단하게는 잔디 관리, 또 그 외에 집의 어떤 수리 보수 관리, 또 유틸리티에 관계되어 있는 어떠한 메커니즘에 관련되어 있는 머신들, 그 외에 집의 천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보수, 페인트칠, 여러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부르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생각지 못할 만한 억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집을 소유하고 계셨던,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나중에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집의 수리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 이 불만이 많으십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집 보수 비용을 플러스 알파 몰게지를 계산했을 때 내가 내는 렌트비는 더 많게 되더라, 신경은 더 써야지만 되고. 자, 그 부분입니다. 미국의 집들이, 새로운 집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몇십 년 된, 때로는 100년 이상 가까이 된 집들이 많습니다.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면서 집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지하에서, 어느 순간에 천장에서, 주변 환경면에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재료비하고 자재비는 얼마 안 되지만 굉장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렌트비를 내는 비용과 내가 모기지를 내는 비용 플러스 1년 동안의 시설 유지비 보수 비용을 합치면 막상 월세로 나간 비용보다 같거나 더 많이 나가더라,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집을 되파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인들, 백인들, 미국인들처럼 집을 한번 사면 1세대나 2세대까지 부모의 집까지 물려받아서 계속 사는 경우가 한국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언젠가는 집을 파셔야 되고 부동산 가치로 생각해서 파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신다거나 또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좋은 학군과 타운에서 살다가 이제는 리타이어, 은퇴를 한 다음에 조금 더 여유롭고 집값이 싼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하시는 경우, 한국분들은 그런 경우에 플랜을 많이 잡으시죠. 특히 교육 문제로 학군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팔려고 할 때 팔기가 수월하신가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나름대로 팔기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로케이션, 집의 구조, 집을 팔려고 할 때 수리를 해서 팔아야지만 되고, 또한 집의 수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따졌을 때 내가 받고자 하는 목표 금액보다 더 오버리 되건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맞지가 않아서 집을 되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보시게 되면 집을 팔려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집을 그냥 놔두고 렌트를 주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산다, 또 집을 팔지를 못해서 렌트를 주고 저쪽에 집을 새로 가는 곳에도 렌트로 간다, 또 이쪽 집을 팔지 못해서 발을 동동 거린다, 이런 얘기들도 종종 들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집을 파는데 사는 만큼 까다로운 만큼 팔기도 내가 마음에 맞는 딱 바이어와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번거로운 일이겠느냐, 집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영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미국에서 사시면서 영어가 퍼펙트하게 사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자유롭게 백인을 만나든 흑인을 만나든 다른 다국적인 어느 사람을 만나든 내가 여유롭게 스피킹, 컨버세이션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영어가 그렇게 자유롭게 쓰기에는 행정적인 서류, 그리고 구체화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들이 많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브로커를 끼게 돼 있죠. 하지만 부동산이나 브로커나 변호사도 때때로 못 믿겠고 내가 직접 처리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영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집을 살 때만큼 어떨결에 샀습니다, 혹은 내가 완벽하게 만족스럽게 샀습니다, 팔 때 집을 팔려고 하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마다 브로커와 또 아니면 에이전시와 상의를 하면서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거래관계를, 만족할 만한 거래관계가 성차가 되고 성립이 돼야지만 팔 수가 있는데 영어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각종 여러가지 인슈어런스, 몰게지, 집을 팔고 사는 관계에 있어서의 해당되는 영어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돈만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집을 돈만 많이 받고 살 수 있고 팔 수 있다면 그까진 영어 번역가 대동하고 트랜스레이러 대동하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파실 때 내가 샀을 때보다 더 많이 받고 파실 수 있는 지역 상당히 협소합니다. 대도시에서 학군 좋은 데 빼고는 내가 집을 샀을 때만큼 팔 때도 그 시세대로 팔 수밖에 없대거나, 때로는 집이 그만큼 낡았기 때문에 보수 수리를 하지 않고 살았던 이상 집을 내가 샀을 때보다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전세, 렌트를 내고 사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렌트를 극찬하거나 렌트를 사시고자 동요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집을 사시면 또 집을 사신 만큼의 좋은 점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신경 쓰는 거 귀찮고 내가 참여해서 이것저것 따져 묻는 거 귀찮고 그냥 편하게 한 달 먼슬리로 렌트비 내면서 사는 게 나는 성격상으로 맞다 이런 분들은 이런 네 가지의 범주 안에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적당한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셔서 렌트로 사시는 부분도 괜찮다고 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렌트로 사셔서 나가서 없어지는 돈 물론 없어집니다. 하지만 모기지로 나가서 쌓여지는 돈 그만큼의 개런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살게 되는 렌트에 대한 개념, 자동차는 리스에 대한 개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 집의 렌트, 자동차의 리스, 그냥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셔서 편하게 그냥 지출이 되면서 소모를 해버리고 없어지는 돈이더라도 살고 있는 동안에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 있어서 만족감을 가지실 수 있는 미국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손재주가 없다면 렌트를 사시는 부분도 괜찮다, 긍정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뉴욕키다리쌤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